안녕하세요. 저는 올산에서 로스터로 활동하고 있는 발레나식스의 로스터 신지용이라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품목에 따라 생두를 이제 먼저 섞어준 뒤에 이제 로스팅 호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 각 품목에 따라서 알맞은 투입 온도와 화력을 설정한 다음에 드럼통 안에서 로스팅 하게 되고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배출을 해서 포장을 하면은 전반적인 로스팅 과정은 끝나게 됩니다. 좋은 원두는 원두가 약간 좀 매끈매끈한 편이에요. 이제 일반인들이 보기에 제일 쉬운 거는 원두가 부서지진 않았는지, 안에 비어있는 원두, 다른 말로 하면 쉘빈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게 없는 게 가장 좋은 원두를 구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도구를 이제 샘플봉이라고 부르는데, 1차 크랙이라는 게 있고 2차 크랙이라는 게 있어요. 1차 크랙 터지고 냄새를 맡으면은 약간 생두의 풋내가 안 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서졌거나 이제 뭐 속이 좀 비었는 원두를 석발기가 걸러내지만, 저도 눈에 보이는 거는 바로 건져내는 편입니다. 일단은 자격증 따는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저의 주관적인 입장으로서는 직접 많이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생두가 어떤 종류를 타고났는지, 그리고 생두의 등급, 원산지마다 어떤 맛이 나는지, 이런 걸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거를 블렌딩 했을 때 어떤 맛이 추구를 할 건지, 이것도 가장 중요한 공부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원두는 저희가 가장 괜찮은 거는, 무난하게 드실 거면은 브라질이 가장 괜찮게 드실 수 있고요. 아니면 커피의 산미를 느껴보고 싶다 하시면은 에티오피아나 케냐도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 저희 이것도 드립도 다 가능해서 드실 수 있고, 각 원두들마다 이제 맛이라든가 향이 다 다르고, 고객님들께서도 원하시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드셔보시고 최대한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게끔 가장 손님 입맛에 맞는 원두를 설명해드리고 추천해드렸습니다. 네, 울산 우유가 많이 나가긴 하네. 울산 커피도 많이 나가고. 저희 회사 이름인 발레나식스가 이제 울산을 대표하는 고래를 본따서 만든 이름이에요. 저희가 울산을 대표하는 커피 회사이고 싶기도 하고, 울산 에이드랑 울산 우유는 배를 이용한 음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만드는 원두로 드립백이나 커피백을 만드는 곳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저희랑 OEM 계약을 맺으신 거래처 분들의 드립백을 또 만들어드리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좀 시행착오를 조금 많이 겪었어요. 이제 교육을 받고 온다 하더라도 이게 또 실전은 또 다르기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로스팅을 해서 매장에서 처음 쓰이게 된 장면과 저희 실제 거래처에서 납품되고 실제로 쓰이고 있는 걸 봤고 그랬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가 단독으로 개발한 원두는 아직 없어요. 언젠간 제가 단독으로 만드는 원두가 저희 회사의 이름을 걸고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많은 분들이 마시면서 좋은 기억으로 남는 원두를 로스팅하고 싶다는 게 저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제 직업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9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유는 제가 커피를 좋아하기도 하고 만드는 게 아직은 많이 재미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1점 같은 경우에는 저의 목표를 다 이룬다면 주고 싶습니다.